이제 밥 드세요. 나 밥 아까 먹었어. 안 먹을 거야. 밥 여기 이만큼 있어. 내 거 다 아닌데. 환희 언니 사진 공개해도 돼요? 안 됐는데 근데 뭔데? 너 너무 많아. 차돌. 차돌? 양손으로 먹고 있는. 이게 뭐? 이거 뭐 이거 뭐? 그래, 제가 찍은 사진이 있어요. 오빠 이거 또. 야 너 차돌박이랑 된장 먹을래? 누워서도 먹는. 또왜 온 거 봐요, 엄마. 아, 이거 일본이지? 이거 봐, 이거 봐. 양손으로 들고 좋아하는 파티였네. 아,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옷이 다 달라서 더 민망해. 잊지 말고 happy happy things. 공간에서 저만의 시간을 자기 전에 꼭 해야 저는 이거를 게임은 꼭 현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색깔에 대해서 되게 이런 색연필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들 한 잔씩 하실래요? 사람들이 뿌니 세대에게 갖는 의혹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언제부터 19금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신 건지.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고 출처가. 유채? 기억이 나질 않아. 내가 왜 그랬지? 네 앞다리나 잘해. 와, 나 귀신 것도. 그럴게. 그럴게. 진짜 방송 한 번에 오빠 진짜. 메이크업 수정을 잘 해요. 진짜. 아니,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요, 언니. 그러니까? 난 시간이 없어, 지금. 바쁘거든. 굉장히 스케줄이 빡빡해, 난. 무슨 스케줄이 그렇게 빡빡하세요? 이따 집에 가야 돼. 스케줄 없을 때 그냥 집에만 있는 것 같아요. 저 되게 재미없게 살아요. 전 혼자 있을 때 뭘 하죠? 내가 뭘 하지? 당장. 맞아, 이런 게 있었지. 약간 오타쿠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저도. I can make you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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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I can. 각자의 채널도 생각한 거 너무 부담을 주지 않는 선 안에서 미션하는 미션처럼 그대들이 만드는 크리에이터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기 좀 숨어있는 거죠. 이야, 나는 초 만드는 것도 셀프 염색. 좋다. 그 내일도 혼자 하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접근하는 게 많아. 나 그러면 블로그 했을 것 같아. 가수 안 했어. DIY의 DIY예요. 일단 짐을 내려놓고 당을 오늘은 제작진분들이 준비해주신 태연의 공간에서 저만의 시간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즐겨주셔야 돼요. 머리를 일단 좀 묶고 일단 전 향기에 민감한 여자이기 때문에 잠시 여기에 이거 진짜 시간 때우기 좋은데 인여로움의 끝을 한번
이게 그 몬스터? 번째. 이게 뭐지? 아, 긴가? 저는 원래 혼자 집에서 이렇게 집중하고 있을 때, 음악을 원래 좀 틀어놓고, 그냥 라디오 가끔 틀어놓을 때도 있고요. 같이 누군가 수다 떠는 느낌 느끼려고. 뭔가 애잔하지? 목소. 둘, 넷, 여섯, 여덟. 아, 너무 어렵네요, 이거. 이렇게 틀어놓고 해야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아니구나. 너무 어려워요. 진짜 대박. 와, 어렵다. 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막히면 어떡해. 하나, 이거 진짜 못하겠네. 어떡하지? 풀포기. 풀포기. 이건 맛일까요? 가실래요? 저 혼자 이렇게 술 마시니까 평소에 혼자 아 맛있다. 솔직히 우리 팀 지정연은 티파니예요. 티파니 나와. 셋. 너. 어떻게 처음부터 이럴 수가 있어. 제가 아끼는, 요즘 가장 아끼는 물건들이에요. 다 미술 용품인데 이거는 제가 그 직접 골라서 이렇게 가져온 것들입니다. 그 터미널 지하상가 쪽 거기에 화방에 가서 샀어요. 3층입니다, 3층. 어머네. 대현이. 우와, 받았어. 뽀글뽀글 여긴 팔라우예요. 아, 나 지금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나 지금 친구들 만나고 중에. 있어. 여기 대망왕 물고기를 만나볼까요? 제가 뭐 미술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이게 설명하기 되게 창피하고 뭐 별거 아니지만 어쨌든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살짝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거는 수채화 물감. 휴대하기 되게 편한 고체 수채화 물감인데요. 이거 근데 이렇게 블럭 맞춰서 고정시키는 게 좀 힘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물감, 물 닦아낼 수 있는 건데 저희 멤버들은 이 그렇게 예쁘대요. 이게 별거 아닌데 뭔가 작품 같죠? 그쵸? 그리고 이거는 너무 편리한 아이템이에요. 붓인데 요즘엔 이렇게 나와요. 휴대하기 편하게 이렇게 여기 물 넣어서 쓰더라고요. 꾹꾹 누르면 물도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닦아내서 바로바로 쓸 수 있어요. 색깔도 금방금방 바꾸고 따로 물통이 필요 없네요. 그래서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제가 최근에 좀 가장 빠져있는 컬러링북인데요. 저는 하나를 이렇게 진득하게 못해요. 그래서 하다 넘기고 하다 넘기고. 이게 또 자세히 보면 디테일이 있다고요. 명암과 그림자와. 제가 이렇게 군데군데 색칠을 했어요. 한 번에 다 완성하지 않고. 진짜 같지 않아?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저 이거 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혼자 정말 자기만족인 것 같아, 근데. 혼자 하면서 잘했는데? 괜찮은데? 그러면서 하는 거죠. 이것도 이 물감으로, 이 수채화 물감으로 한 거예요. 이건 좀 디테일이 필요해요.
이거 멤버들한테 칭찬 많이 받았어요. 효연이가 탐내더라고요. 이건 이 색연필로 한 거예요. 이 색연필로. 이게 그냥 그 멀리서 보면 되게 그냥 그래 보이는데 진짜 디테일하게 한 거예요. 칭찬 좀 해주세요. 이거 봐요. 이거 지금 빛을 받은 곳은 칠하지 않은 거라고요. 이거는 파스텔로 다 칠한 다음에 이 선 부분을 지우개로 이렇게 지운 거예요. 학교 다닐 때 해봐가지고 기억이 나서 뭐라도 칠해볼게요. 제 친구들이 잔뜩 있네요, 여기에. 물 조절을 잘해야 돼요, 이거. 좀 어려워요. 무슨 색을 해볼까? 어, 예쁘다. 어, 귀여워. 아, 재밌다. 아, 한 마리 완성. 아, 아. 아, 친구야. 아, 그리고 전 이제 보라색을 한번 써볼게요. 좀 이런 색연필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색깔에 대해서 되게. 얘가 좀 더 잘했죠. 물감 쓸 때 가끔 이렇게 좀 물을 많이 머금게 한 다음에 점 찍으면 되게 있어 보여요. 점을 찍는 거예요. 물을 많이 한 다음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물이 퍼지면서 아련아련해 보여. 표현 기법 중에 하나. 완성됐어요. 뿌듯하다. 저는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칠하는 거 좋아해요. 굴리면서. 그럼 자연스럽게 명암도 조절되고요. 귀여워져요. 이렇게. 그리고 색깔을 덧입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 혼합이 잘 돼요. 누구나 쉽게 그런 명암을 만들 수 있어요. 어린이도 함께 할 수 있는. 신비하다. 오, 날 뭐라고 생각할까, 사람들이. 향이 나나? 나는 것 같아요. 그쵸? 향이 나는 것 같아. 뭘 하죠? 내가 뭘 하지? 아, 막 혼자 있을 때 막 팩도 하고 막 별거 다 하는데 그냥. 당장. 아, 맞아, 이런 게 있었지. 폰 게임 있었지. 각 잡고 해야 돼요. 자기 전에 꼭 해야. 저는 이거를 꼭 해야 돼요. 그래야 자요. 사실 저는 게임은 꼭 현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야지 빨리빨리 앞으로 앞서가죠.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막 쓰진 않아요. 왜 메시지가 오잖아요, 결제를 하게 되면. 근데 그거를 제가 엄마 핸드폰에 돌려놨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대로 막 쓸 수는 없어요. 어쨌든 저는 지금 220탄이에요. 곰돌이 두 마리를 찾아야 돼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요, 엄마께서 저보다 더 잘하세요. 시원해. 계속되는 소녀시대를 향한 지루한 의혹. Do you know what time it is?
해주세요. 거 진짜 웃겨요. 열심히 할게요. 그러니까 진짜 망가져 드릴게요. 몇 점이에요? 갖는 의혹이 뭐가 있을까요? 식단 이런 거. 맞아. 식단. 정말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맞아. 진짜. 저는 어제만 해도 벌써 세 번 사람들한테 보내는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초콜릿 이런 거 제가 먹으니까 선생님 때 이런 거 먹어? 맨날 왜 이렇게 먹어 맨날. 와구 한 시간 만에 매번 이렇게 해명을 해도 손예수 때는 800칼로리밖에 안 먹어. 일단 그 식단이 아닙니다. 그죠? 아무도 그래.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살이 또 한번 먹어도 안 찌는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약간 비율적으로 친구들이 앞에 딱 써주면은 모든 멤버들이 약간 말라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꽃다발 효과라고 같이 있으면 되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다 같이. 아니에요. 하나 둘 셋. 아니에요. 또 다른 의혹이 있을까요? 소녀시대 약간 후배들한테 무섭다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처음 들어보는데요? 아, 대표적으로 태진이 씨가 좀... 아주 제일 무서워요. 윤승 때문에 또 친절할 때는 굉장히 친절한 이미지가 있지만 살짝 무표정일 때나 이럴 때는 또 날카로운 이미지가 있어서 그 눈웃음도 무서워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안녕! 나한테 그러지 마 이렇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안 하는 친구들한테 꼭 집어서 말하는 거죠. 처음에 티파니가 이 인사하고 맞아. 이런 문화를 잘 이해를 못했어. 근데 자기가 그걸 배우면서 아 이게 꼭 해야 되는구나라는 게 되게 티파니의 머릿속에 좀 크게 자리한 거 같아. 파이팅! 무서워. 조금씩 이제 소녀시대 그런 여러한 의혹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잘 풀어드려야 돼요. 왜요? 오늘 잘 풀 수 있을까요? 만약에 못하겠으면 그냥 가도 되고 제대로 그냥 풀어봅시다. 끼끼기요미 끼끼기요미 저기 사거리에서 꺾어주면 돼요. 요거 우리 잘한다. 인터넷이요. 섹시한 캐릭터는 누굽니까? 저요. 네, 요즘 욕심 나요. 섹시 욕심. 아, 오, 안녕하세요. 지금도 막내, 앞으로도 막내, 영원히 소녀시대 막내 서연입니다. 소녀시대 언니들이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저에게 참 신경 쓰이는 언니 한 분이 생겼대요. 그분은 요즘 자꾸 소녀답지 않은 행보를 보여서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누구야? 우리 선생님! 뭐 그렇게? 놀라운 행보인가요? 하다가 뒤돌아도 돼요? 누가 더 빨리 뒤돌아 하는 거 아니야? 언제부터 19금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신 건지 정확히는 21살 때부터 네? 알려? 21살이 왜요? 왜요? 아무튼 성에 눈 뜨기 시작하신 거예요? 성에 눈을 떴고 늦게 배운 도둑질에 날 새는지 모른다고 네.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매력 포인트라든지 매력 포인트 제 생각에 저는 섹시한 발목을 지녔다고 생각합니다. 발목? 발목이 일단 굉장히 좀 얇고 균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균형이 있다. 발목하면 서연인데? 가슴! 아, 서연이가 눈을 잡아진 것 같아. 그렇지 않았어요? 다이어트를 하라고. 다이어트 너무 했어, 근데. 이게 구비지에 뜨자마자 유튜브?
그래서 멤버들이 어, 멘붕 온 게 그거였어요. 저희 다 목화방에 캐스트했잖아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고 출처가. 유출된 줄 알았어. 빨간 비키니가 예쁘다고 생각해서 혹시 올린 건가요? 아니면 그게 본인이 굉장히 섹시하다고 생각해서 올린 건가요? 저 솔직히 말하자면 그거였어요. 다이어트한 게 아까워서 올렸어요. 아, 저에게 다이어트한 게 아까워서. 그 사진 파장이 이렇게까지 크리라고는 예상 못하셨나요? 파장이 별로 안 컸습니다. 에이. 맨날 메인에 계속 써 있었어요. 나만 왜 못 봤지?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마무리. 매력 발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섹시 포즈 하나하고 끝내겠습니다. 준수 씨는 가자. 둘, 셋. 아, 뭐 요 정도. 아니, 하나 더. 올라오는 맞다. 시간이 되겠어. 아니, 너무 가면서. 나 둘 다. 아, 뒤로 가면서. 예. 아니, 너무 웃기네. 그 정도.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공식 애교 담당 귀염둥이 써니입니다. 예. 아, 근데 요즘 저를 위협하는 아주 파렴치한 동생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고발을 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 과연 그 사람은 누구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십시오. 어, 가만 안 두게 아스. 가만 안 두게 아스. 세안우. 가장 건조해진 피부에 처음 닿는 첫 수분의 힘. 소개까지 하고 라디오를 하러 이만 가겠습니다. 또 말을 좀 신나게 해야 돼가지고 썰풀로 가야 돼요 또. 예, 네, 저 아니, 할게요. 네. 그 리듬으로 그래. 맞아. 가만 안 두게. 빨리 가, 빨리 가, 가만 안 두게. 섹시하게, 깜찍하게, 귀엽게, 위풍 당당하게. 안녕. 바이바이. 오늘 다 같이 안녕. 안녕. 재밌게 놀아. 유나 씨, 네. 애교가 부쩍 많아졌어요. 옛날에도 많았지만. 부쩍 많아졌어요? 네. 아까 전에 100개 정도 먹은 것 같다고 써있을 때 아니, 한 1000개는 먹었어요. 이랬어요. 100개 먹었어요. 100개밖에 안 먹었어요? 아니, 1000개 먹었어요. 만 개 먹은 것 같은데? 15,000원 정도. 자, 유나 씨의 주먹을 부르는 애교를 우리 멤버들도 좀 많이 알게 모르게 소가리를 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방송상에서는 딱 적당히 짧게 하잖아요. 근데 저희랑 했을 때는 애국간절 4절, 5절까지 하니까. 아니, 그거는 제가 계속. 제가 한 2절까지 하고 한 3, 4절은 네, 같이 따라 붙어주시는지 웃고 계실 거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같이 하시잖아요. 나는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한 4절 정도는 언니가 같이 하는 거예요. 플러스 백업 해주시는 거죠? 아니요, 저는 백업을 할 뿐이지 메인 보컬은 따로 있습니다. 그날 과도한 애교 때문에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었네요, 멤버들. 써니 언니가 계단에서 밀어버린다고 그만하고. 맞다! 그날은 진짜 무서웠어요. 본인도 그런 말을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뭔가 라이벌을 했을 수 있겠나봐요. 아, 그런가 봐요. 아, 써니가 유나 때문에 그러면 포지션을 19금으로 바꿨나 보다. 아, 그런가 봐. 딱 나오네, 딱 나오네. 지금 얼른 해요. 다음 주세요. 네. 아, 자신 있어. 써니야, 귀여운 거 해줬으면 좋겠어. 차라리. 자, 마지막으로 유나의 정신 번쩍 프로젝트. 자신의 애교를 잘 받아줄 것 같은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1분 안에 너 왜 이렇게 귀여워? 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오, 진짜 어렵다.
전화할 사람이 진짜 없어. 아빠, 나 아빠. 희철 오빠도 있고, 에릭 오빠도 있고. 나 에릭 오빠. 오빠. 나 에릭 오빠 목소리 듣고 싶어요. 에릭 오빠 연락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어. 그래서 재밌는 거야. 이 프로그램 너무 위험해. 이거 무슨 날 저격하는 프로그램 같아, 이거. 야, 오빠가 500명 있는 거 아니야? 누구한테 할까요? 아, 누구한테 해야 돼? 우천이 붙잖아. 여보세요? 오빠. 뭐야? 오빠, 저 어때요? 끊을게. 끊을게. 오빠. 뭐 하는 거야? 오빠랑 계속 본 것도. 됐어? 미치겠냐? 안 본다. 봐,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데 어때? 야, 뭐 하는 거야 이게? 내가 지금 어때요 지금? 윤아가 어떤지 이렇게 말해주세요. 윤아, 너가 어떠냐는 거 아니면 지금 막 이상한 소리 낸 게 어떠냐? 아니, 이상한 소리 난 낸 적이 없는데? 내 귀신 꼬꼬 막 그랬잖아. 이거 괜찮아 이게? 자, 뭐라고? 땡! 너 나한테 무슨 말을 들어야 되는 거구나. 진짜 방송 힘드네요 오빠 진짜. 아니, 방송 오빠 많이 해봤는데 이거는 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은혁 씨, 은혁 오빠. 저희가 1분 안에 은혁 오빠한테 너 왜 이렇게 귀여워? 라는 말을 듣는 게 유나의 미션이었어요. 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 정말 진심으로 뭔가 되게 좀 섬뜩했어요. 어쨌든 짧지만 통화에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저희 채널 소식에 한번 나와주세요. 같이 해. 우리 그냥 같이 해서. 같이 하자. 알겠습니다. 꼭 나와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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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했네요. 실패. 일부러 오는 거예요. 좀 섬뜩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다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됐고요. 뭐 유나의 애교는 언니들이 좀 분위기가 다운되거나 이랬을 때 업시키려고 제가 비타민 같은 존재예요, 사실.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그럼 계속해도 돼요? 네, 계속하세요. 저 1절까지만 해주세요. 언니 돼지라고는 계속할 거예요. 그건 애교라고 볼 수 있어요. 애교인데요? 그게 난 제일 귀여운데요? 그죠? 유나가 돼지라고 할 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 오늘은 반짝이 돼지. 너무 귀여워. 귀여워. 내일은 또 티파니를 무슨 돼지라고 부를지 너무 기대가 되네요. 어, 기대해 주세요. 유나 씨에게 애교란? 몸에 배어 있는 거? 이분의 차례가 드디어 왔습니다. 저와 함께 단발머리로 아주 네네. 인기가 급상승 중인 바로 이분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주 어처구니가 없는 장래희망을 들어보신 분. 자, 유나 씨. 단무양초? 단무양초? 딩동댕! 정답! 자, 효연 씨가 그동안 얼마나 어처구니 없게도 장래희망을 막 늘어놓은 건지 다 같이 VTR로 확인하시죠. 내가 최근에 놀이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장래희망이 현모양처거든요. 현모양처요? 네. 네? 뭐? Catch me if you can. 그 친구들이에요. 누구도 현명차가 될 것 같이 없게 생긴 모습을 지금. 아니, 나의 꿈이라는데 왜 나한테 욕하는 거야? 무슨 말이 되는 거야? 결혼해서 다 바깥으로 놔둘 것 같은.
방 안에서 계속 빨래만 하고 뭐 집 청소만 하다가 뒤늦게 바람 나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미리 바람 난 거다. 아, 바람 났다고는 안 했지만 미리 즐기겠다. 어,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도 만나고 영상에 친구들이 다 남자분이시던데 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이거 그날은 남자분들만 모이는 날이었어요. 뭐라도 그랬지? 보이스 나이신데 왜 여자애가 꼈죠? 근데 저는 두루두루 친해요. 만약에 남편이 내 아내는 집에서 조신하게 계량한복 입어요. 집에서 설거지하고 계량한복 이렇게 리폼하면 안 될까요? 저 지금 사실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아 리폼하는 거 괜찮아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언어 다 해야 된다. 이런 게 현모양처에 대한 기준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 기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현모양처는 이러해야 된다. 아, 아. 근데 그 이외에 뭐 언어 해야 된다. 뭐 세탁기 쓰지 말고 뭐 손빨래랑 예를 들어 이런 거 이러면 큰일 나요. 그러면 좀 뭔가 자신 있는 요리가 있는지. 그렇다면 사실 그 내조에는 합격일 것 같아요. 너무 꼼꼼하고 굉장히 여성스럽고 빨래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쵸 룸메이트니까. 제가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 제작진께서 준비해 주시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현모양처 기준은 뭐 과일 잘 깎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과일 안 하셔도 돼요. 다듬이질도 있거든요. 아, 다듬이질? 자, 1단계 바늘 구멍에 실을 3번 꿰셔야 돼요. 이게 현모양처 무슨 상관이야? 아, 현모양처는 그렇게 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신사임당 신랑이 굉장히 바빠. 그럼 빨리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10초 안에 3개 꿉니다. 자 준비 시작. 시작. 자 하나 성공. 있어봐. 4, 7, 8, 9, 10. 그러면 될 것도 안 돼. 알지 얘들아. 자, 두 개 성공. 야. 지금 1단계, 싶어요. 2단계 다 실패하셨거든요. 정말 이제 못하겠네요. 다듬이로 1분 안에 구겨진 옷을 펼쳐야 합니다. 왜 저것도 춤출 것 시작! 아, 아직, 아직, 물좀 뿌리고. 시작! 시작! 아, 진짜 신기하게도 펴졌어요. 한 부분은 이렇게 말끔하게 펴졌잖아요. 여기가 펴진 곳이고 여기가 구겨진 데예요. 3단계는 통과하셨습니다. 나중에 세탁소만 내야 되겠네. 소녀시대 모두가 현모양처가 되는 그날까지 극비 소신은 계속됩니다. 아, 참 어렵네. 오늘 먹었네. 이게 뭘게요? 나 오늘 뭐 있지? 라면에 물을 부으면서 시작을 하죠. 기다려요. 이 안에 채널 티파니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언제 어디서나 유리유리한 여자, 유리유리한 여자 권유리입니다. 자, 와! 제가 파헤쳐볼 소녀시대 의혹력. 그분께 상처받은 영혼이 소녀시대 안에만 해도 무려 7명. 모든 멤버들 다시 멤버 심쿵! 좋은 말만 잘하냐? 누누 아니죠. MSG처럼 자극적인 말까지 잘하는 최수영 씨입니다. 와~ 오, 진짜 수영이 자극적인 말 잘해. 맞아. 네. 혹시 수영 씨가 한 말로 좀 상처받았었던 적이 있다? 있어요. 오, 우리 막내가 바로 오, 기다렸다는 듯이.
저는 정말 궁금했는데 제가 옛날에 언니를 깨웠을 때 언니가 한 말이 정말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어요. 서야 째려봐. 언니 늦게 오러 갔는데 아, 네 앞가림나 잘해. 네 앞가림나 잘해.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적 언니 뭐라고요? 이 앞가림이나 잘하라고. 네. 제 생각에는 언니 분명히 꿈을 꿨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현실인지 정말 저에게 한 얘기인지. 그러니까 8년 후 지금 다시 묻는다 이거네요. 네. 이제야 말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진짜로 기억이 나질 기억이 나질 않아요. 너나 나가 이든지 아니면 뭐 얼마든지 말이 많은데 왜 앞가림이라고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 내가 왜 그랬지? 되게 자세가 귀여워졌어요. 언니 또 해. 내 영역. 내 영역. 이거밖에 준비 안 했어요? 지금 시작합니다. 직수 시작합니다. 제작진 직수 시작합니다. 아니 뭐 좀 가져와봐야 할 거 아니야. 선이가 있었어야 했는데. 너 막내 아니니까 귀여운 척 좀 하지 마. 이런 얘기 좀 하셨고. 미안하다 진짜. 유리 씨가 포즈를 하면서 그렇게 예쁜 척을 하는데 적응 안 된다. 나도 안 돼 나도. 솔직히 우리 팀 지정녀는 티파니예요. 나도 티파니. 티파니 나와. 내가 왜 디스녀가 됐는지 나 이해를 못해. 티파니와 수영이의 당연하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밌겠다. 눈빛 교환. 자, 우선 하나, 둘, 셋, 이, 삼. 자, 준비됐습니다. 준비. 시작. 너. 너 너 키 큰 척 하는데 너 사실 키 작지? 사실 키 작지? 야! 뭐가 돼? 안 돼, 안 돼! 너 어떻게 처음부터 이럴 수가 있어? 아, 너 뭐가 돼? 당연하지. 좋았어요. 실패님도 뭔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것 같았어요. 우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염색 내가 더 잘 빠졌지. 아, 이런 거에 자존심 할 수 있어? 당연하지. 그 뱃살 귀엽다고 생각하는 거 맞지? 본인이 생각해도 손실이 안 돼서 키 빼고 별거 없지. 이렇게 수영이가 진짜 솔직해요. 지금 태도도 변했잖아. 앉자마자 바로 팔짱 꼬고 있더니 우리한테 공격을 받자마자 이렇게 공손하게 변했어요. 그 공손하게 변한 모습을 보니까 저희가 또 뭐라고 공격할 수가 없네요. 네. 앞으로도 MSG 같은 독서를 간혹 아주 맛있게 뿌려주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당연한 질문인데? 나왔어. 다음 주 기대. 다음 주구요. 안녕하세요. 우주 최강 소녀시대 리더 태연입니다. 네, 방금 제가 제 입으로도 말했지만 정말 우주 최강 걸그룹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소녀시대 아름다운 이미지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멤버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멤버는 과연 누구일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안녕.
보내주세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다. 제가 이런 걸 뭐 누굴 탓하겠어요. 근데 이 사진을 나올 때마다 매번 좋아요를 누르겠고 좋아요뿐만 아니라 제 생일날 저런 사진을 다 한 명씩 모조리 다 멤버 전부 다 그걸 게시한 일인가. 본인 생각하기에 리액션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리액션이 좀 끔찍합니다. 근데 사실 저렇게 뭔가 무서운 상황이 되면 네. 자기도 모르게 리얼이잖아요. 온몸이 다 확장되잖아요. 동공 확장, 확장 뭐, 입 확장. 그쵸. 심지어 저는 저런 표정이 저한테 있는지 몰랐어요. 네, 정말 생각해본 적도 없고. 무덤 저절 최다 보유자. 권유리 씨. 다양하게. 진짜 저도 좀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들 저도 많이 입고 싶고 그래요. 근데 그게 진짜 추하고 막. 아, 추하잖아! 아니야! 귀여워! 아, 진짜 이상하잖아. 우리가 얘기도 안 하고 제작진분들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지 않았겠지. 왜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가 되니? 아, 그래서. 그걸 제가 표정 관리를 이제 해보려고. 근데 행복해요, 보면. 너 행복하자고. 나 이거 확장시킨 사진. 나온다. 일단 눈부터 확장이 됐어요. 네. 너 행복하자고. 나 이거 확장시킨 사진. 나온다. 근데 유리가 그만큼 뭔가 이분적이지 않고 그 상황에 되게 즐기고 있으니까 되게 자연스러운 표정들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건 되게 털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솔직함. 좋아요. 그런 걸 해봅시다. 유리 씨가 아무리 놀란 상황이 다가와도 네. 꼼짝도 못할 수 있을 만한 뭔가 이런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훈련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멤버들이 옆에서 웃기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한번 참아봐요. 아, 알겠어요. 뭐 어떻게 웃겨야 되죠, 멤버들이? 지금까지 소품을 준비하긴 했는데. 소품 있어요? 소품 있었으면 나중에 하시지. 저희도 소품 좋아하거든요. 아니, 또 이렇게. 제작진이 또 노력해주시니까. 아, 이런 거 말해. 나 이거 할래, 이거. 안 웃긴 거. 내가 하겠어. 나 안 웃긴 거. 이것도 소품인 거야? 대박! 대박! 근데 너무 혁이다. 극혐. 내가 해도 자, 해. 나 하는 거야. 제발. 뭐야. 야, 너 왜 벌써 웃기다니까? 뭐야, 웃어 버렸어? 아, 뭐야? 아, 미안해. 야, 너 왜? 아, 너 진짜 이상하다. 머리 좀 이렇게 없애봐. 지금 되게 깜깜 찍은 것 같은데. 야, 노력하고 있는 거 넣었네. 알았어. 아, 다시 할게. 넣었네. 알았어. 아, 다시 할게. 너 말고 너 알았어. 나 실패. 죄송해요. 왜냐면 이거. 제가 좀 재미없는 멤버거든요. 다음 친구. 하나, 둘, 셋. 뭐 어쩌라고? 왜 생색하네? 잘하고 있어요, 유리 씨. 다음이요. 봐봐. 그럼 우리가. 야, 너는 뭐야? 아니, 머리. 야, 벌써 웃겨. 야, 너는 벌써 웃기다니까. 아, 벌써 웃겨. 어떡해. 자, 유리 선거. 지금 이 순간. 저건 누구를 위한 것일까?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
다음이요. 이뤄질지 몰라 여기 하루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정말 생각해 본 적 없고 이 순간 참아온 나나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다 연기처럼 멀리 멀리 자 나한다 아직 기다리세요 아니 조금 더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써주세요 야 임윤아 어머 이건 우리가 안 될 것 같아 어머 야 임윤아 아 나도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나도 보고 싶어 야 몸이 지시면 나 임윤아 빨리 빨리 몸이 지시면 아 보고 싶어 기다리세요 아 나 엄청 궁금해 커피 마셔 커피 진짜 너무 너는 정말 사랑하고 어떻게 이게 이래? 앞으로도 확장을 많이 할 자신 있으니까 언제나 들어와 들어와 아 뭐 혼자 알아서 마무리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웃겨 표현해서 인기 너무 웃겨 주로 뭘 하는지 침대에 일단 누워요 프린스 밥 주는 시간 본인의 한국어 실력 둘이에요 식이에요 식이 바쁘다 아 힌트 과했어요 하나 둘 셋 먼지로 만드는 잼 마지막 주인공과 함께 보시죠 아 장난 모르겠어 그럼 야자탕 건데 야자탕 제가 막내인가요? 아 진짜 눈누나 다리 아프네 사랑해 나는 너를 이게 뭐게요? 나 오늘 뭐 있지? 라면에 물을 부으면서 시작을 하죠. 기다려요. 채널 티파니 인사해주세요.